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MC 하루라고 합니다.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성형외과를 찾아오시게 됐나요? 인생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. 한쪽 그 이빨로는 음식을 아예 못 먹은 지 한 10년 정도 먹었고요. 얼굴 아래턱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안면 비대칭도 좀 심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방송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카메라 주셔야 되는 제 모습이 좀 불편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. 이 양악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진짜 한 6, 7년 정도는 엄청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양악수술을 네.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굉장히 제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사실은 첫 번째였죠.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막 기사도 가끔씩 검색해보고 하면 제 얼굴이 너무 길다, 삐뚤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별로 할 생각 없었어요. 그냥 아예 나이도 뭐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지금 해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더라고요. 혹시 비대칭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네. 가장 불편했던 점이 어떤 거였어요? 30초만 입 벌리고 있어도 떨리면서 너무 힘들었었고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제가 왼쪽은 아예 불편해가지고 음식 못 씹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점점 더 삐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그냥 되기도 하고 솔직히 기대도 되고 아프겠죠? 네, 괜찮을 거예요. 아래턱 기준으로는 뭐 왼쪽 같은 경우는 한 15mm,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 9mm 정도 들어가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짧아지고 비대칭 개선이 되고 아래턱이 위턱보다도 나와 있잖아요. 아래턱 위턱보다 좀 더 늘 거예요. 위턱 길이도 좀 길어요, 알죠? 위턱도 좀 짧게 아주 이렇게 과한 플랜은 아니고 양악수술하면서 턱볼 길이 조금 줄일 거예요.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. 뾰족하게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. 아랫입술하고 턱도 감각이 눌러줄 수 있고요. 좀 좋아하는 집 수술 전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살아가는 게 시장 없어요. 교정은 아마 뭐 치과에서 이제 3주 정도 지나 시작할지 한 달 정도 시작할지 치과에서 결정할 거예요. 네, 잘해드릴게요.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예뻐져서 돌아오겠습니다.